국내 증시는 또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뉴욕 증시가 한방 맞을 때면 국내 증시는 더 크게 좀 맞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사실 요즘 수급도 조금 부재한 상황이었죠. 올 초 들어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국내 거래대금 11조 원 이상을 기록했지만 어제 하루는 8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라는 것은 오늘 국내 증시에 큰 부담으로 자극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뉴욕 증시가 부진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51%, 나스닥은 3% 넘게, S&P 500지수도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죠. 이렇게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지수 흐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게 있다면 9월에도 마지막 10분 매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일제히 마지막 10분 동안 그래도 하락폭을 일부분이나마나 좀 회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장 막판까지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움직이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이렇게 시장을 압박했던 거는 부진한 경제 지표였습니다. 제조업 지표 두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 모두 기준선인 50 아래에 위치하면서 계속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죠.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금 촉발이 됐고요. 지수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 경제가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될까요? 일단 현지 시간 4일 이렇게 미국의 경기 동향을 알 수 있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조업보다는 미국 경제 서비스업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가 현지 시간 5일 날 공개됩니다. 서비스업 지표도 챙겨보시죠. 그리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점치기 위해서 인플레보다는 고용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죠. 이번 주 고용 지표 대거 발표가 됩니다. 5일을 시작으로 중요한 ADP 고용 보고서 그리고 6일에는 대망의 8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는데요. 고용 시장이 어떤지 함께 체크를 계속해서 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락세가 지금 빨강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상승이 초록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소확개미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빅테크 종목들 일제히 빨강색 크게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엔비디아 9.5% 밤사이에 크게 맞았습니다. 덩달아서 다른 반도체주도 큰 하방 압력을 받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국내 반도체주의 움직임 오늘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거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올랐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하락장에서 상승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필수 소비재 안에서도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 유틸리티 쪽에서도 상승한 종목들이 꽤 나왔습니다.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통신주에도 지금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비슷한 흐름들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첫 거래일 화요일장을 이렇게 급락세로 시작한 뉴욕 증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끄러질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미끄러질까에 대한 질문들 애널리스트들이 내놨는데요. 일단 월가에서 대표적인 약세론자로 알려진 마이클 윌슨 모건스탠리 전략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시장 예상보다 더 큰 금리 인하 폭 아니면 경기 호전 또는 정부의 추가 부양책 등이 없는 한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최소한의 수익률을 예상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시간을 꽤 길게 잡았죠. 12개월 이후까지도 증시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면서 좀 경고하는 목소리였는데요. 톰 리는 월가에서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꼽힙니다. 그런데 강세론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8주 동안은 조심해야 하는 시장일 것, 좀 흔들림이 많은 시장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수치로는 7에서 10%의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강세론자답게 그 다음부터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애널리스트의 말 중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으신가요? 계속해서 약세가 이어진다 아니면 그래도 8주 이후에는 반등이 올 것이다. 사실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통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노동절 이후 지금 뉴욕 증시가 막 지나고 왔죠. 노동절 이후 마지막 거래일까지의 S&P 500 수익률을 차트화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파란색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건데 과거 통계를 쭉 보면 대체로 상승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평균치가 이렇습니다. 다우는 72%의 확률로 평균 수익률 2.7%를 기록하고요. 나스닥도 68% 확률로 상승하는데 그때의 평균 수익률은 3.4%. S&P 500 지수 70%의 확률로 오르는데 이때의 평균 수익률 2.8%입니다. 사실 이 수익률 자체만 보면 조금은 아쉬운 듯한 수익률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흔들렸다, 9월 첫 거래일에 흔들렸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너무 급하게 또 위험자산 포지션을 줄이기보다는 연말까지는 차차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포트폴리오는 좀 방어적인 성격 함께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어서 원자재 시장을 통해서도 나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원유와 구리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고요. 이날 원유와 구리 가격 모두 다 하락세였습니다.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 배럴당 $70 선에 간당간당하게 멈춰서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주장은 이겁니다. 중국이 팬데믹 이전에는 원자재 수요 증가분의 3분의 2를 차지했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강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강한 중국 수요 없이는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즉 중국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 원자재 특히 경기의 흐름에 함께 가는 원유와 구리의 경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특히 2025년 구리 가격으로 기존에는 $15,000 톤 기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 톤당 $10,10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와 구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래서 금을 일정 비중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금융위기를 비롯한 경기 침체를 가장 잘 해지할 수 있는 원자재가 바로 금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연준이 9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게 됩니다. 금을 거래할 때는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사실 금 가격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금 우호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이 2022년 중반 대비 3배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유로는 뭐 경제 제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채 부담 때문이다라는 이유들이 있는데 어쨌든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 전망 좋게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골드만삭스만 좋게 본 게 아니라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금 가격이 온스당 $3,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 금 선물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죠. 금에 대한 그런 대비가 돼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 보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금 경기 침체 우려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 전반적인 투자 심리 약할 수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주 급락을 했죠.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경계 심리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뉴욕 증시에서 방어주가 선박을 했는데요. 과연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AI 관련주를 비롯한 성장주에서 방어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루어질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업이 8월 말 들어서 살짝 상대적으로 주춤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밸류업이 다시 살아날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장을 통해서 국내 증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점검해봤고요. 국내 증시로 은주 앵커와 함께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꼭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양대지수 보시면은 사실 힘이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빨간불 켜주기에 성공을 했지만 후반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일제히 하락폭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0.6% 그리고 코스닥은 1.1%대 지수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수급단에서 확인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관련 지주사들 위주로 매수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삼성물산이 어제 코스피에서 1위권에 이름을 올렸죠. 다시 회사채로 돌아왔는데 수요 예측에서 2조 원대가 넘게 몰리면서 현재 대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6%대 가격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ST팜에서도 최근 증권사에서 지속적인 이 목표가 상승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HBM 관련주인 테크윙이나 기존에 잘 가고 있었던 바이오 관련 주인 리가켐 바이오 등 여러 종목들이 혼자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기관 쪽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뭐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 밸류업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기관에서도 많이 사들인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어제 52주 신고가 달성했던 HK이노웬도 기관 쪽에서는 많이 담아내는 하루였습니다. 이슈단에서 함께 시장을 다시 풀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요즘 주도주 탈환전을 놓고 굉장히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놓고 봤을 때는 전기차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를 놓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반도체가 주도주 자리를 살포시 내주면서 제약바이오가 그 자리를 깨쳤었고 지난 월요일에는 전기차 쪽에서 또 제약바이오보다 더 강한 수급과 매수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었죠. 전기차만 먼저 놓고 보자면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어제는 일제히 상위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포인트는 시장에 남아있는데요. 월요일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규제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캐짐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의 북미 전기차 점유율이 이제 두 자릿수를 돌파하면서 또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또 그대로 키워갈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낙폭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낙폭 확산에 대한 저점 매수의 관점도 있지만 이 부정적인 포인트가 사실은 조금 더 크게 어제는 부각이 됐었습니다. 캐즘과 포비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사실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바로 탈출하려는 그런 매도 심리가 지금은 저점 매수에 대한 매수 심리보다도 더 강하게 작용이 됐던 것 같은데요. 어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엔캠도 3%대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쪽에 있는 제약바이오 쪽을 놓고 보시면 알테오젠이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4%대 하락을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시총 1위 재탈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HLB나 삼청담 제약 등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9월에 있을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 그리고 유럽 학회와 관련된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지만 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여전히 과열 구간과 관련된 부담감이 남아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일제히 매도로 대응하고 있고 개별주들 위주로 개별 이슈와 함께 제약바이오는 어제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으로 넘어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어제 대형 반도체주들이 또 일제히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세가 이어졌었는데 사실 일본 반도체주들이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죠. 어제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는데 중국이 보복 경고에 나서면서 일본 측의 반도체 주가가 이번 주 들어서 지속적인 급락을 이어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어제 그런 기대감을 전혀 반영을 해주지 못했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세미콘 타이완이 개최가 되는 만큼 관련해서 수혜 받아갈 수 있는 부분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지만 또 간밤 엔비디아가 9% 넘게 하락한 부분은 오늘 추가적으로 오히려 하락 쪽에 더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도주를 놓고 굉장히 어렵게 그 자리를 뺏으려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틈을 타서 최근 테마주
선수들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이 테마주 단에서 어제 또 새롭게 등장했던 테마가 있죠. 원래 오랜만에 다시 만나면 더 반갑고 설레는 법입니다. 작년에 STO 관련해서 엄청난 또 인기를 끌었었던 관련주들이 어제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나왔고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만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그대로 다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360조 원에 달하는 STO 시장 다시금 개화가 되는 걸까요? 일단 다음 주면은 이 법안 발의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당장 오늘은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 세미나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세미나 안에서 어떤 또 발언들이 나올지를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속보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변동성이 오늘 해당 주식들 종목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오름폭을 보였는데 최근 이렇게 테마주 형태로 강한 수급 현상에 몰리고 있는 만큼 주도주가 부진한 가운데 STO 테마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오를 수 있을지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볼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시간대 나왔던 소식이었죠. 이제 애플이 OLED로 싹 바꾼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아니고 내년부터 만들어지는 아이폰의 모든 화면 패널을 OLED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본 쪽에 LCD 패널을 애플이 사용을 해왔었죠. 근데 이제 OLED로 바꾼다라는 거고 지금은 일본의 샤프와 재팬 디스플레이 LCD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BOE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발주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에 OLED 적용 비율을 확인을 해보면 올해 기준으로는 일단 스마트폰이 OLED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진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25년부터는 이게 100%로 바뀐다라는 게 됐을 때 이 애플 아이폰과 관련해서 OLED 수주 물량을 LG 디스플레이가 50%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런 소식과 함께 OLED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전날 종가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OLED 관련주들 사실 시장에서는 소외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식과 함께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어제 특히 BH가 10%대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5.6%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점검을 해보시고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오늘 새벽 기준으로도 국제 유가 급락을 했는데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의 유가 상황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4.3%대 낙폭을 보이면서 올해 초에 보여줬던 고점이었던 $87 대비에서도 엄청난 가격 하락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70 선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때 우리는 또 어떤 대응과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국제 유가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있지만 오히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렇게 유가가 하락하게 된 이유 크게 세 가지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주요 산유국인 OPEC 플러스가 감산을 마친다라는 소식을 이틀 전에 전해왔었죠. 24년 10월부터 25년 9월까지 공급량을 더 늘린다라고 합니다. 10월 하루에 평균적으로 18만 배럴의 추가 생산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중국 경제가 부진한 게 이어지면서 중국 쪽에서의 수요는 내려가고 있고 미국도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다라는 지표 오늘 함께 확인을 해봤었죠.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OPEC 플러스는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의 하락이 간밤에도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하나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최근 리비아 안에서의 내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원전 폐쇄 때문에 석유 생산량의 63%가 현재 손실 구간에 있다고 합니다.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체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위에서 짚어드렸던 이슈에 조금은 더 집중하면서 국제 유가는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유가 하락을 할 때 우리가 수혜주로 볼 수 있는 화학과 운송, 바이오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가 급락 이후 3개월 동안 등락률 업종 순위를 보면은 실제로 운송이나 화학 쪽이 상당히 잘 갔던 모습도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주들 전날 종가 현황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여러 종목들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뭐 대표적인 운송주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제 홀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화학 쪽은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늘 국제유가 하락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가격 상승 이어질 수 있을지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9% 넘게 낙폭을 키웠고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뉴욕 증시가 아플 때 국내 증시는 몸살을 앓는 그런 현상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개장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